안녕하세요. 2부 소사가 됐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 경제를 보면 도시, 농촌, 또 도농간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완화가 됐다고는 하는데 따지고 보면 예전에 비해서 완화됐을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도시와 농촌의 어떤 그 살림살이나 도시와 농촌의 어떤 빈부격차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가끔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6차 산업이다 아니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정부의 정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정책들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또 열심히 농촌에서 그 제품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만들고 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우리 그 전라북도 익산에서 미들체라는 농업법인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아와엔젤클럽에서 또 투자를 했던 기업인데 조금 더 저희가 그 뒷받침을 해서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신 후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더 투자나 아니면 또 물건을 사는 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많이 그 후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미들체 두 분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전라북도 익산에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익산 어디쯤 사셨는데 동산동이라는 데 잠깐 있어요. 저희는 전라북도의 3대 도시 광주, 전주, 그 다음에 익산입니다. 아, 사투리 아주 칭합니다. 분위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기 호남의 교통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는 전라북도 익산시 함남면 신대리 16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번지수까지. 그 익산하면 예전에 이제 그 폭파사고 있었던 게 꽤 오래전 일이긴 한데 그 이후에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예. 엄청 신도시가 됐고요. 네. 농업하고 다른 얘기하지만 네. 익산이라 생각나는데 하여튼 익산이 교통도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전라북도와 하여튼 제가 볼 때 국토의 딱 가운데 같아요. 맞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에서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사통 팔달 우리 그 국토의 한가운데인데 네. 이제 그 익산에서 지금 농업법인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농업법인 중에서 좀 특이한 아이템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먹거리들이 있는데 그 먹거리들 중에서 흔히 우리 그 알고 있는 먹거리들이 아닌 아주 새로운 걸 들고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그 갖고 오신 또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계신 요 아이템에 대한 소개를 좀 누가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이 아이템은요, 사실 군고구마예요. 겨울철에만 먹는 군고구마인데 이 군고구마를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차는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 있고 사계절, 겨울철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언제 어디든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세동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여성분들은 다이어트할 때 또는 아침에 바쁜 현대인들이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웰빙식품이라고 보여드렸죠. 예, 지금 옆에서 네. 지금 까고 계신데 네네. 한번 드셔보시죠. 네, 예. 맥반석에 구워가지고 마이너스 40도에서 급속 냉동을 했어요. 그래서 맛과 영양을 그대로 가둬놔서 군고구마의 그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아까 맥반석에 구우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맥반석에 구워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산업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한 원리로 하면 떡이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스 홍시처럼 급속 냉동을 하면 그대로의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동했을 때 바로. 우리 저 여름에 우리가 덥고 막 땀나고 그럴 때 시원한 거 생각날 때 이제 우리 천연 우리 그 감 홍시 가끔 먹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고구마가 이제 겨울에 먹는 맛을 여름에 또 즐길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그 제품들이 또 봉지들이 좀 종류가 다양해요. 보니까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게 있나요? 아, 지금 여기 고구마가 포장지가 다른 거는요. 각 소비자들의 고객층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거나 또는 간식을 먹고 싶을 때 또는 식사 대용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고구마 그림이 있는 거는 아이들 간식용 그다음에 이렇게 100g짜리 파란색 포장지를 되어 있는 것은 다이어트용이고요. 그다음에 120g짜리 조금 양이 많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품을 세 가지 분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 아이들이 천식과
아토피 등이 아주 많은 구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연 요즘 같은데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그런 걸 많은 그 뭐야 혼합 제품을 많이 먹는데 천연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먹어도 좋고요. 아니면 간식거리로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요즘 직장 생활원이라고 바쁘시잖아요. 딱 3분이면 됩니다. 120g의 우유 한 잔이면요. 오전 내내 든든합니다. 그 다음에 변비 걱정 없고요. 여성분들 아주 심히 고통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요즘 옥시, 무슨 뭐 페브리즈 이런 그 굉장히 그 환경에 유해한 제품들 때문에 이제 그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 혹시 첨가물 같은 거는 전혀 없겠죠? 없어요. 예. 무색소, 무방부제, 아하. 무설탕. 아무것도 넣지 않은 자연 웰빙식품이라고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단호박도 구워서 가공하는데요. 이제 고구마하고 단호박이 좋은 점은 가격 그 농산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녹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특성을 적정한 온도와 시간으로 가열을 하면 자연당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기에 아주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걸 섞을 필요도 없이 네. 이 맛을 내기 때문에 더더욱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식량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먹어보고 있는데 맛이 더운데 진짜 맛있죠? 맛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아주 정말 시원하고 아이스크림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유통기한은 대략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죠? 보관이? 유통기한은 지금 이게 냉동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입니다. 냉동실에서 내가 1년 동안 보관해서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꺼내서 바로 자연해동을 하거나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입니다. 지금 우리 그 미들체에서는 이 군고구마 말고도 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단호박도 구워서 제품을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단호박 구웠다는 걸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여기 표지판에 보듯이 작년 10월에 제 처음으로 농식품부하고 지능청사나 지능청 그다음에 KBS 기술 실용화재단 이런 데서 전국에 있는 농업회사 990개를 대상으로 아이디어책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단호박을 구워서 산업화시킨 걸로 해서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 전혀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냥 그대로 구워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러면 그 단호박은 고구마 맛더라고요. 밥맛도 나고 호박맛도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걸 갖다 원물 다른 걸 섞지 않고 원물 그대로 하냐면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농촌이 어렵고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농촌을 힘들어서 벗어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수입 농산물을 뭐 몇 프로씩 쓰고 보면 우리 농산물 이름을 표기한 것 중에서 보면 보통 3% 내지 0. 몇 프로를 넣고 원머 제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농촌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100% 원물을 그대로 먹을 때만이 농촌에 희망이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단호박도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고구마 역시 그러다 보니까 단호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기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갖고 오고 강원도 횡성에서 갖고 오는데요. 그 군에서 생산하는 그 품종의 단호박 전량을 갖다 굽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가가치 작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마트나 아니면 뭐 우리 백화점이나 아니면 우리 저 흔히 말하는 슈퍼들 동네에서 이렇게 사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대량 생산되면 맛이 조금씩 뭔가 이 우리 QC라고 그 생산 품질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현재 그 장치나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저희 고구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에서 옥션 지마켓 모든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소비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컴퓨터상으로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집에서 받아볼 수가 있고요. 오픈마켓에 올라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오픈마켓. 그 검색을 뭘로 해야 되죠? 뭐 군고구마로 검색하면 되나요? 네. 아이스 군고구마 또는 군고구마 이렇게 하시면 우리 G마켓이나 우리 오픈마켓에서 군고구마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군고구마가 하루에 한 7,000개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 1만 개, 2만 개 정도 팔리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저희 벤더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온라인에서 저희 걸 갖고 하는 업체들이 아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6월달 가면 하루에 한 2만 개 정도 온 국민들이 매일같이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퀄리티 컨트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는가 사실 그걸 고민을 참 많이 했고요. 저희 그런 노하우는 일단은 첫 번째 원물이 좋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순을 배양한 것을 농가와 계약제를 통해서 그 제품만을 저희가 전량 수매를 해서 가공에 들어가고요. 가공에 들어가기 전에 뭐 당제나 이런 부분 품질 면에서 떨어지지 않게 엄격하게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굽는 기계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만의 노하우로 특허 기술로 인해서 정말 맛있게 굽기 때문에 다른 뭐 업체에서 저희와 비슷한 유사 제품을 만들어낸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제품 품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